어떤 분들은 뭐라 그러시냐면 그 예쁜 비듬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머리카락이 어두울수록 예뻐요. 폭주. 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 잠깐만. 고정하세요. 고정하시옵소서. 페스티벌 가려고. 안녕하세요. 이미지 컨설팅 브랜딩 맛집 바이어의 팽대피입니다. 요즘 페스티벌이 한참인데요. 우리 페스티벌에서 유행은 타지 않는데 인스타 피드에는 예쁘게 멋지게 박제할 수 있는 퍼스널 컬러별 헤어 메이크업 그리고 패션 스타일 가지고 왔습니다. 헤메코 특집이네. 헤메코. 헤메코 특집이고요. 특히나 우리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죠. 얼굴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얼굴을 밝혀줄 메이크업 아티스트 킴비님 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 출연이에요. 반갑습니다. 오늘. 지난 편에 이어서 이렇게 네. 바깥 입고 왔습니다. 부인의 쥬옷, 쥬옷, 쥬옷. 제가 약간 소문으로 전해드리기로 오늘 헤메코 룩이 약간 상상 속에 있는 페스티벌이었다고. 그 워터밤 그런 데 가고 싶은데 차마 가지 못하고. 화면에서만 보고 추천드리는 거니까 다소 부족함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봄의 웜톤 특징이 뭐죠? 봄의 웜톤은 좀 생기발랄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프레쉬한 느낌. 네. 그럼 이런 컨셉에 맞는 우리 옷들 제가 몇 가지 쇼핑몰에서 추려서 추천드리는데요. 좀 완벽한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완벽하게 준비해요. 애프터 서비스가 좋네요. 네. 파란 잔디밭에서 잘 어울리는 그런 룩들이 좋을 텐데 좀 고채도의 컬러들, 네. 화사한 프린트가 들어가 있는 원피스 어떨까 싶은데요. 이런 옷을 입었다면 우리 메이크업, 헤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록초록한 무드에 잘 어울린다라는 가정을 해봤을 때 오히려 너무 얼굴에 색조가 들어가면 좀 촌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을 완전 살려줄 수 있는 게 요즘에 좀 유행하고 있는 좀 촉촉한 블러셔들. 그런데 이제 나는 그래도 페스티벌이니까 기분은 좀 내고 싶다 네. 한다면 좀 작은 큐빅들을 좀 활용해서 근데 큰 거는 비추. 조금 더 얼굴에 붙이는 거예요. 네네네. 관심 있으세요? 아, 그럼요. 그리고 이제 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가 이제 업번이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일명 똥머리. 네, 똥머리. 똥머리가 다시 유행을 하고 있는데 똥머리가 가로로 넓은 똥머리 말고 세로로 높은 똥머리에 이제 잔머리 디테일을 조금 살려주시면 근데 내가 똥머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하면 좀 액세서리를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네. 네. 큰 액세서리들 뭐 헤어 터번이라든지 아니면 리본 머리띠라든지 이런 것들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네. 여름 쿨톤인데요. 네. 여름 쿨톤 같은 경우는 조금 우아하고 깨끗한 청순한 느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페스티벌하고 좀 안 어울리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때 이제 헤어 메이크업에 힘을 주시는 것과 또 이제 화이트를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화이트 원피스라던가 아니면 레이스들 또 클로셰. 근데 또 우리 페스티벌이니까 이제 뭐 신발이라던가 아니면 액세서리로 조금 이렇게 볼드하게 좀 힙하게 포인트를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질문 있어요. 네. 클로셰가 그러니까 손뜨개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뜨개질 옷. 네, 뜨개질 옷. 아~ 네, 그런 거. 근데 뭐 안에가 좀 보이는. 다 보여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네. 아니, 이너를 입습니다. 아니, 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보시면 또 그렇게 많이 보이시죠. 날이니까. 네. 헤어를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약간 리본 코어? 요즘에 이제 리본 코어 계속 유행하고 있는데 헤어에 이제 또 다른 그런 염색을 하거나 이러지 않고서도 헤어의 느낌 엄청 많이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얇은 화이트 끈이라든지 정말 리본 하나만 묶어도 되고 같이 엮어서 따도 되고 그러니까 좀 손쉽게 보이네요. 네. 꾸민 건데 과하진 않고 사진은 또 잘 나오는데 평소에는 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도전해봐도 저도 해봐도 될까요? 아, 그럼요. 봄 분들이 리본 컬을 하고 싶다 그럼 약간 투명한 감이 비치는 소재 리본을 사용하면 너무 좋고 또 여름 분들이 하고 싶다면 화이트라든지 조금 파스텔 톤 선택하시면 좋고 팽대표님 하신다면 저는 실버. 실버. 실버 좋네요. 네. 예쁘죠? 괜찮을 것 같죠? 싶어. 네. 그리고 이제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은은한 잔펄 글리터들 봄 글리터와 여름 글리터의 차이가 뭐냐라고 봤을 때 여름이 훨씬 더 청순한 글리터인 그쵸. 것 같아요. 약간 투명한 감도 많고 쉬머한 느낌 네, 오팔펄이 들어가 있는 은은한 네, 그래서 원래 하던 메이크업 위에 그냥 그거 한번 쓱 하기만 해도 충분. 그래서 옷 같은 경우도요 여름 네. 쿨톤이 화이트나 이렇게 라이트한 퍼플로서 섹시할 수 있는 이런 원피스 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너무 야하지 않아요?
아 근데 엄청 야하게 입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야한 게 소화가 되시는 분 이렇게 입으시고요. 네. 청순한 게 어울리시는 분들은 네네. 커프 원피스에 이런 캡이라던가 네. 아니면은 신발로서 네. 포인트를 좀 여기 뒤에다가 막 이렇게 따가지고 네. 청순한 화이트 레이스 미니 네. 원피스 요새 또 이렇게 아, 패치랑 많이 입는데 다음은 가을 웜톤인데요. 네. 제가 보기에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페스티벌 룩이 가장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 아. 가을 웜톤을 갖고 맞아요, 계신 분들이 맞아요. 아니실까 싶어요. 특히나 요즘에 유행이요 웨스턴 룩이래요. 웨스턴 룩의 그런 뭐 모자라던가 그다음에 부츠, 가죽 프린지, 프린지 뭔지 아시죠? 아니요. 이렇게 갈기 같은 거, 말 갈기 네,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이 웨스턴 룩인데 우리 가을 사람들은 이런 게 굉장히 잘 어울리죠. 약간 이효리님 같은 이효리님이 딱 가을인데 그 태닝된 피부가 잘 어울리는 분들이니까 페스티벌 가서도 노출을 좀 하셔도 굉장히 글래머스하고 어울리는 그게 가을 웜톤인가 싶어요. 그래서 탑이라던가 이제 이런 데님 아니면 데님도 이렇게 루즈한 것들 네. 아니면 카고 팬츠 같은 네네. 거 활용하시면 좋고 또 카모플라주나 호피 같은 경우도 가을 사람들은 그렇게 대비감이 있는 패턴 잘 어울리기 때문에 좀 적극 추천드립니다. 약간 갑자기 생각나는 연예인들 뭐 화사씨라든지 제시 이런 너무 분들 어울리죠. 막 하고 막 육까지 내려가지고 네. 막 그런 페스티벌 가서 그런 분들 보면 너무 섹시할 거예요. 완전 물 뿌려버리고 싶죠. 약간 죄송합니다. 메이크업은 좀 강약 중간약을 좀 챙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뭔가 옷이 많이 화려하다라고 하면은 털이 없는 매트한 스모키 근데 내가 옷이 그렇게까지 화려하진 않아 라고 했을 땐 매트한 스모키 위에 이제 빛나는 입자가 큰 입자가 아주 큰 큐빅 같은 거 이제 쫑쫑쫑 얹어주는 극강의 화려함을 주는 거군요. 네, 이제 네. 완전 얼굴이 이제 패션이 되는 느낌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헤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니님의 반묶음 네. 가시번 오늘 약간 이정현 와 스타일로 제가 해드리긴 했는데 이제 오늘 이제 팽대표님 같은 스타일이 제가 이제 변형해서 해드릴 수 있었던 그런 가시범인데요. 긴 머리의 느낌은 그대로 유지하되 뭔가 화려한 좀 장식을 내 머리로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서 반묶음 스타일링은 좀 가을인 분들한테 추천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반묶음의 가시범. 네, 왜냐면 가을인 분들이 또 갈색 그런 염색이 잘 어울리잖아요. 그쵸. 갈색으로 염색했을 때 왜 끝에 살짝 탈색되는 그 느낌이 있어서 이걸 위로 딱 올리면 엄청 화려해지거든요. 패션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레이어드한 맥시한 드레스 같은 경우도 좋고요. 또는 베이지에 이런 플리츠 원피스도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여기에 포인트는 뭐예요? 웨스턴 부츠랑 그다음에 웨스턴 모자까지 마지막으로 겨울 쿨톤입니다. 제가 올해 꼭 이렇게 하고 페스티벌 가보고 싶은데요. 겨울 쿨톤 같은 경우는 가죽이나 슈킨 블랙 같은 걸 활용해서 조금 모던하고 시크한 그런 매력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랬을 때 메이크업 겨울 쿨도 되게 크게 저는 두 분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화려한 게 좀 덜 어울리는 아예 페일 톤들 그런 분들은 약간 은색깔의 그런 펄 라이너 정도만 이용을 해도 충분할 것 같다. 그 대신에 이제 속눈썹을 조금 강조를 하면 훨씬 예쁘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을 했고 화려한 게 완전 어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치킨이나 의상이 엄청 화려해지면 저는 메이크업은 엄청 단조롭게 한 다음에 이런 점을 찍는 메이크업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점이 섹시하게? 섹시하게. 블랙핑크 리사나 지수님이 많이 하셨던 메이크업 중에 하나인데 이제 눈 주변에 블랙 도트를 이렇게 찍거나 와, 혹은 독특하네요. 그 도트 옆에다가 또 큐빅을 얹거나 해서 되게 아티스틱한 메이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은 옷이 화려했을 때 좀 매치가 되지 옷이 생각보다 좀 그런 반짝반짝한 광택감이 없으면 좀 메이크업 많이 오버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겨쿨만 할 수 있는 느낌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드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다가 아예 큐빅을 붙인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또 바로 이 큐빅만 떼면 미팅 갈 수 있는 느낌. 네네. 사실 페스티벌 룩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반짝거리는 거를 좀 활용을 잘하자 이런 얘기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포인트는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 옷에 네. 돈 쓰지 말고 뭐 사는 데 돈 쓰지 말고 이런 갑자기. 소품들 많이 네. 안 비싸죠? 안 비싸요. 보통 어디서 구매하세요? 아트박스. 아트박스 네. 같은 데 가면은 네. 다꾸 용품들이 있어요. 다꾸요? 다꾸 아세요? 다이어리 꾸미기. 싫어한다, 대표님 싫어하신다. 코너 속의 코너, 킴비의 그 장비 털기. 자, 이런 식으로 된. 귀엽죠?
아, 이렇게 둘러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냥 가위로 한 칸씩 잘라가지고 머리에 붙이는 거예요. 저는 이거 귀 안 뚫은 모델들한테 귀걸이 대신 붙여드리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뭐라 그러시냐면 그 예쁜 비듬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머리카락이 어두울수록 예뻐요. 폭주. 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 잠깐만. 고정하세요. 고정하시옵소서. 페스티벌 가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머리 아, 내렸을 머리. 때 보이는 부분에 이렇게. 그래서 셀카 찍을 때 나오죠. 예쁜 비듬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다. 그리고 아까는 폭주하셨지만 이런 파랑색들은 워터밤. 워터밤이나 흠뻑쇼. 흠뻑쇼 키 컬러가 또 파랑색이잖아요. 귀걸이 대신에 붙인다거나 아니면 여기 목걸이 이렇게 싹 붙여준다거나 귀엽죠? 진짜. 되게 유치한데 너무 귀여워. 왜냐면은 이런 파랑 목걸이 어디서 사? 이런 거 이제 몸에다가 많이 붙여. 당장 가야 되겠어요. 몸에다가 되게 많이 붙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이는 데다 이렇게 귀엽죠? 시작했을 때와 마지막 이렇게 좀 달라졌는데요. 저의 히든템은 아트박스에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트박스에 산 거 이거 다 활용할 자신이 없다 하신다면 킴비 아트랩을 방문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소개시켜드린 퍼스널 컬러별 페스티벌 룩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었던 꿀템 뭐가 있으실까요? 활용해 보고 싶은 꿀템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구독해주세요.